그리고 이제 시스템 전선 관련으로 해서 요청 들어온 것들 중에요. 튜닝 신청할 때 필요한 제어 관리 번호를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컨설팅을 나가게 되면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인데, 일단 당장 그 저희도 그 국가 전산망 자체를 그 빌려서 쓰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재원 관리 번호 자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지 법률 자문을 지금 그 받아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영업 비밀이 어느까지 선까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게 뭐 오픈해도 관계가 없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오픈할 수 있도록 고시라든지 내용을 좀 보완해서 나중에 개선을 한번 할 예정입니다. 이제 말씀 중에 제가 좀 정정할 게 있는데요. 전산망을 빌려 쓰는 게 아니고요. 전산망에 들어오는 이제 그 현대라든가 기아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을 받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좀 오해가 있어서 바로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하중 계산하실 때, 이제 세계사 하중 계산하실 때 비기재원 검색할 때 마찬가지로 뭐 기타 검색에 뭐 차면까지 표시해 달라. 그리고 우리 정비 업체라든가 튜닝 특장 업체에서 이렇게 차를 만들어내면 최초의 뼈대 재원이죠. 뼈대 재원. 네. 최초 재원도 검색하도록 그렇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청도 있었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작사에서 자기네들이 출고하는 차에 대해서 이제 명시를 해 놓은 게 이제 특수용도이냐, 카고냐, 일반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너무 그 정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오픈하기에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이것도 앞에 나온 것처럼 재원관리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영업비밀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차명이나 이런 것들이 최초 재원을 지금 제공하기는 좀 곤란할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A라는 업체가 뭐 어떤 자동차를 만들어냈는데 이 차의 빼대 재원이 뭐였다고 알아내는 것 자체가 지금 영업비밀인지 아닌지 법률 자문을 받고 그 법률 자문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공지를 하고 오픈을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이버 검사소에 화물 자동차 보면 이제 1톤 뭐 봉고차 같은 경우에 대부분 뒤가 이제 복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들어오신 의견 중에 뭐 도면이 뒤에 바퀴가 하나라서 뭐 검사소에서 부적합을 뭐 이렇게 했다든가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도면을 복륜으로 바꿔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거 검토하게 말씀해 주시죠. 최초에 저희가 이게 기본 도면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 제작사에 있는 도면을 이 영업상의 비밀이라나 이 그다음에 그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이버 검사소에 도면을 일부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복륜이다 단륜이다 이렇게 해서 뭐 특정하게 단륜에서 복륜으로 간다 아니면 복륜에서 단륜으로 간다 이런 그 사항이 아니면 이 도면에 나와 있는 그 그대로를 우리 하중 계산식에 보면 더블이냐 싱글이냐의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적용해서 하고, 일부 이 도면을 개선하기 전까지는 검사소에서 이 도면을 보고 부적합 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뭐 복륜으로 바꾸는 해당 항목이 아니면,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삼지 않고 검사를 합격 처리하도록 검사소에 안내하시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 상황도 이제 전산 반영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검사소에서 승인 문구 수정 요망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 제가 질문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이버 검사소에서 승인 문구를 지금 입력을 할 때 그 기존에 이제 냉동기 설치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구조 변경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변경을 해달라 요청이 계속 있어서, 기존에 튜닝된 내용이 있으면 그게 변경 후 내용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기존에 뭐가 튜닝이 됐는지 그 문구를 자동으로 입력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그 전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게 튜닝이 그냥 그레인 이렇게만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지금 현행에 유지되어 있는 그 전체 붐의 길이라든지 아트리거 개수 뭐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요거를 입력하고 그런 거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튜닝 전 내역이 있는 차가 자동으로
튜닝 전에 내역이 입력이 되도록 전산 요청한 상황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전산팀과 협의를 하고 결과를 말씀드렸다는 얘기시죠. 네. 그리고 사이버 검사소에서 재원을 조회를 하면 이렇게 뭐 사축 차량이라든가 우축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륜 이륜관 거리와 후륜 이륜관 거리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게 두 면에 자동으로 표시가 되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해당 모든 차량의 이 이륜관 거리가 다 다른데 이거를 다 전산 반영하기는 일단은 힘들다는 그런 전산팀 의견은 일단 있었고요. 그리고 튜닝체에서 검토하시는 의견은 뭐였죠?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이륜관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면상에는 나와 있는데 재원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데이터를 시키려고 그러면 재원에 나타나 있는 값을 전산에 반영시킬 수가 있는데 그 도면만 보고 여기에 이륜관 거리나 전륜 이륜관 거리, 후륜 이륜관 거리 이런 거를 가름해서 자동으로 입력하기에는 지금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네네. 좀 전산 반영이 힘든다는 말씀이라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이네요. 네, 당장은 수용 곤란합니다. 왜 특수용도용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뭐 내장탑이라든가 냉동탑 이런 차가 일반형 화물 자동차로 신청할 때 동용등급 비교 지원 이렇게 우리 다른 차도 해주지 않습니까? 하듯이 가능하도록 요청 들어온 건데요. 요 부분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고 해서 요거는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적재함 크기를 그 안전기준 범위 내에서 변경을 이렇게 허용해달라고 요청도 들어온 상황인데요. 지금 제가 뭐 내장탑, 윙바디, 냉동탑들은 이제 동용등급 서비스를 지금 다 서비스를 하고 있고 카고도 프로그램상으로는 저희가 서비스를 구현을 이제 완료를 해놨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중에 그 유형이 잘못 들어가 있는 인증 제조차들이 많아서 그 차들의 유형을 오류난 것들을 지금 필터링해서 이제 다 골라야 되는데요. 그 작업이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방대해서 그 내용이 필터링이 완료가 되고 나면 지금 기능은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건 언제라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일단은 뭐 이미 그런 쪽으로 작년부터 요청이 들어와서 서비스 기능 구현을 해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필터링을 약간 좀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차후에 필터링이 다 되고 나면 공지하고 서비스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할 때 부적합 맞게 되면 이제 재승인하지 않습니까? 재신청, 재승인 신청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순번이 뒤로 밀리죠. 그러면 그 순번이 뒤로 밀리는 게 아니고 이게 뭐 최초 신청 시간으로 인정해 달라 뭐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거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죠. 요거 관련해서 그 작년 7월에 전문가 협의회를 지금 했는데 업무 지시도 하고 해서 이게 튜닝 승인을 받고 검사가 부적합되면 당일 승인이 나면 검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했고요. 지금 일부 그 우리 업체에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이제 그 검사소에서 부적합 났으니까 재승인 받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서 당장에 이게 서류를 넣어서 저희가 승인 처리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신청한 차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좀 기다리고 그 차량들을 저희가 우선으로 해주는 거지 당장에 맨 처음 최초 그 다음에 뭐 어제 승인을 받고 오늘 검사를 받았는데 부적합이 됐다 그러면 어제 신청한 기준을 해달라 이런 건 요청은 지금 수용이 불가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수용 곤란한 걸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승인 신청권 중에 왜 승인 검토자가 하대 높이가 아닌 부분을 이렇게 수정을 하면 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전 하대 높이가 재원이 수정이 되는 부분을 좀 개선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요거 검토하게 말씀해 주시죠. 요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시스템 쪽에 로직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 요 부분이 지금 기존에 그 0으로 입력됐다든지 변경된 부분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이게 그 가능 여부를 지금 확인해 보고 안내 공지한 다음에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전산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튜닝처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전산팀과 협의해서 로직을 파악해서 수정되는 부분이라면 바로 수정하고 개선되면 공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 번호 입력할 때 영문으로 입력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달라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 부분 말씀해 주세요. 네, 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익스 프로를 쓸쓸했는 이제 그 다 해결이 됐었는데 지금 크롬이나 지금 새로 바뀐 프로그램에서 일부 이런 것들이 확인돼서 그 시스템은 우리 쪽에서 이제 요청을 해도 변경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여기 당장이 지금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도 전산팀에 확인해서 변경 가능한지 그 여부를 한번 확인하고 추후에 공지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림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서 네. 전산팀과 협의해서 해당되는 개선되는 부분이면 다 개선을 하고 추후 개선되면 공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승인 받고 이제 작업하고 나면 전산 완료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때 차량 번호만 선택하면 승인 번호가 이게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그렇게 좀 개선 요청되는 게 있었어요. 요거 권토사항 말씀해 주시죠. 아,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차량 번호를 그 승인을 받고 차 번호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차대 번호 이상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 승인 번호를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입력을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당장 개선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 요거는 그러면 최초에 이렇게 휴먼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개선 방안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당장은 수용 곤란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영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제 왜 튜닝 검사 시에 이게 뭐 반사띠 이에 대한 이 검사소 기준이 약간 좀 상이하다.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뭐 튜닝 검사 시에 뭐 옆면 표시 등 뭐 인증등 등과 설치 시에 뭐 어떤 때는 합격 처리, 어떤 때는 부적합 처리. 그리고 왜 승차 정원 변경할 때, 뭐 차종 변경할 때 뭐 승용 좌석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승용 변경하지 않아도 해 주고 어떤 때는 또 안 해 주고. 그리고 또 뭐 앞롤 아까도 많았던 얘기지만 앞롤 적재함체에 튜닝할 때 작업 완료 주면서 입력하는 것도 어디는 또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런 내용이 좀 많았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이번에 튜닝 교육 때 튜닝 담당자 5년차 교육 때 이 부분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뭐 이런 게 검사소마다 이런 기준이 상이하니까 업무 적용할 때 업무 지시 나간 내용대로 잘 그 적용해서 업무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 사항으로 이제 교육 시에 안내를 한번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또 하반기에 있을 검사원 교육 때도 지속적으로 안내를 지금 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컨설팅을 가면 이제 많은 우리 업체의 사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제 A라는 검사소와 B라는 검사소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검사소가 동일한 기준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또 안내하고 이렇게 통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신 말씀 중에 이게 그 업체 우리 사장님들 그리고 저희 승인 담당자분들 하고 좀 이렇게 단체로 카톡방을 따로 만들거나 그리고 승인 담당자별로 이렇게 좀 카톡방을 좀 개설을 해서 좀 운영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요거에 대해서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죠. 지금 예전에 저희가 그 여기에 그 지역별 담당자를 둬가지고 카톡방을 운영을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에 지금 그 질문 자체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도 별도의 인력을 둬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운영을 못하고 있고 전체 단체 카톡방에 저희가 뭐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의라든지 이런 걸 안내할 수 있도록 그 자동차 튜닝차 카톡방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 개인별로 나눠서 승인 담당자별 카톡방 운영은 수용이 지금 그 운영하기가 좀 곤란할 것으로 제가 안내했습니다. 그럼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공지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전체 카톡방은 기존대로 운영을 하고 네. 지금 현재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약간 좀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승인자별 카톡방 그렇죠. 뭐 이렇게 뭐 그런 부분은 약간 현재로서는 수행이 곤란하다 네.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 우리 사장님들께서 말씀하신 업체에서 요구하신 이런 거리 사항에 대해서는 쭉 다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향후 계획으로는요. 제도가 개선될 상황이 있는 것들은 그리고 또 안전연구원과 이제 인증과 튜닝이 이제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또 이제 상위 기관 소통 또는 안전연구원과 또 협의를 통해서 뭐 고시라든가 뭐 규칙 같은 거 개정될 사항이 있는 것들은 다 추진하고요. 그리고 전산 관련해서 요청하신 것들은 우리 전산 유지보수팀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이 가능한 사항들은 개선을 하고 이제 개선이 되면 공지를 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전선 관련 시스템들은 거의 다 모든 부분이 다 이제 거의 다 수용하는 방안으로 이제 편리성을 위한 거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협의를 하고 하는 방향으로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이 올해 이제 7월 이후에 이제 하반기죠. 하반기에도 그 통합 컨설팅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담당자 우리 연기 차장님 김유지 차장님께서 또 각 검사소를 통해서 그리고 사이버 검사소를 통해서 통합 컨설팅 관련해서 공지를 해드릴 테니 하반기 때 꼭 참여해 주시고 또 제도 개선 사항이라든가 불편하신 점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꼭 오셔서 이렇게 들으시고 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22년 상반기 그 합동 컨설팅 관련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고요. 혹시 뭐 질문 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혹시라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지금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컨설팅 그 예정을 하고 검사소에 이 수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수요 조사가 있으면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내용도 좀 알고 업무 공유도 좀 해서 그 서로 그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 튜닝처에서 뭐 많은 의견을 듣고 저희가 우리 많은 우리 업체 사장님들과 많은 튜닝협회 종사자분들 의견을 다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말씀해 주시고 꼭 이게 수용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좀 반감을 가지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항상 저희가 주신 의견에는 항상 검토하니까요. 꼭 하반기 때 참여하셔서 많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튜닝 알리고에 들어오면 그 지금 TS 튜닝 알리고죠? TS 튜닝 알리고에 그 의견 개진하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 이런 거는 좋은 제품이니까 여기에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적극 검토하고 일주일 내로 답변을 드려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게 TS 튜닝 알리고에 그 사업 건의 네. 그리고 기술 문의 기술 건의 기술 공모 네. 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공모 그리고 뭐 사업 공모 그런 것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쪽에다가 이제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이제 글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바빠도 저희 튜닝처 담당자들이 그 주신 의견을 꼭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주셨어요. 윙바드로 튜닝 시 끝단 표시 등 설치 개수 초과에 대해 검사소 기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검사소 교육할 때 저희 등화장치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2100이 넘으면 뭐 끝단 표시 등을 달아야 되고 6m가 넘으면 뭐 이렇게 연매 표시 등을 달아야 되고 할 때 그런 기준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서 우리 검사자 교육할 때 다 안내를 해서 A라는 검사소를 가고 B라는 검사소를 가도 좀 통일이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주신 것 중에 모바일 사이버 검사소 튜닝을 등록 가능성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전산 담당자는 아닌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모바일 검사소는 좀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확인하고 조회하는 서비스 기능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좀 가능한지 한번 저희가 전자팀에 물어볼게요. 아, 저 부분은 예전에 우리 개발 당시에도 저걸 확인했었는데
모바일에서 튜닝 이름 등록은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 앱 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사이버 검사소하고 모바일 앱에서 보는 거는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입력하는 게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모바일은 좀 확인하는 차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친구 중에 후축 중심에서부터 승차 좌석간 거리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있는데 후축 중심에서 승차 좌석간 거리를 실측이 하나요? 예. 아, 이거 좀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은 이제 이 거리를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가 나와야지만 계산식이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이제 해당 거리가 많이 틀리지 않아도 승인 낼 때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어떤 차들이 문제가 되냐면요. 실제로 승인을 신청하는데 축변을 설계 허용 하중이라든가 타이어 부하율이 이제 100%까지 근접하거나 예를 들면 축변 설계 하중이 7100인데 7100까지 근접한 차가 있다면 그런 차들은 좀 이렇게 실측을 하셔가지고 좀 보셔야 돼요. 사이버 검사상의 계산식에는요, 축간거리를 비교를 해서 그렇게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앞바퀴, 중심 쪽에 대부분의 화물차의 좌석이 중심이 있는데, 이제 5톤 이상 되는 뭐 4축, 3축 차들은 앞차축보다 좀 앞쪽으로 더 이제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실제로 자동으로 입력된 값보다 이제 많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축별 설계 허용 하중이 앞에가 좀 초과를 할 가능성이 있거나 타이어 부하율이 100%에 근접하는 차들은 이제 좀 실측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이제 승인 검토를 할 때 승인 담당자들이 자세하게 유심히 보거든요. 그리고 부연 설명드리면 그 도면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실측을 해서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담당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잘 설명하고 하는데도 지금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좀 개선이 꼭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측하거나 도면을 확인해서 입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리고 다시 주신 것 중에 중고 화물차 튜닝 시에 적재함 보강이 되어 있는 차들이 있는데 적재함 보강식 제시를 철비중 포함해서 추가 자료를 승인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승인난 차량에 한해서 차량의 중량 수정이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승인 후에 중량 수정이 불가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 담당자하고 좀 상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항목 자체가 추가되는 거라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내가 예를 들면 뭐 탑을 바꿔놓고 이제 나중에 뭐 냉동기를 달겠다 라고 하면 항목을 새로 추가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승인이 난 이후에 이제 뭐 바닥 보강을 하는 것은 항목 자체가 추가되는 거라서 어찌 보면 같은 맥락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면 중량 자체가 보강하는 거를 해도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항목 자체가 이제 좀 추가가 되는 거라서 아니 그 부분 전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전 내용 말씀 아닌가요? 이게 일반 화물 자동차 이제 구입해서 적재함 보강해서 튜닝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그 보강에 대한 상세 계산식을 받고 승인을 받아서 완료를 하고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중량이 틀릴 경우에는 중량 수정이 안 된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중량 수정은 지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도면으로 첨부한 중량 계산식 같은 경우에는 이 도면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에도 중량이 수정되는 부분이 이제 하중 계산식에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저걸 좀 한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게 한번 전산팀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중량에 대한 상세 그 보강 계산식을 받고 있는데 그 계산식에 중량을 설치해서 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중량이 틀려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이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왜 수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수정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보강이 500km라고 한다면 500km 부분에 이렇게 삭제조를 긋고 해당 검사원의 도장이라든가 사인을 한 다음에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시지도 않습니까?
그거는 차후에 그 우리 회의를 한번 통해서 이 부분이 지금 주신 의견은요. 저희가 메모를 해놨다가 우리 승인자분들 그 튜링차 회의를 통해서 이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회의 한번 하겠습니다. 저 부분 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네입니다. 네, 아, 뭐 그래요. 그렇죠. 인정합니다. 저 부분은 승인자가 수정을 해준다고 한다면 중량 부분은 얼마든지 작업 과정 중에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뀐 중량이 만약에 초과돼서 안전 기준을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저 부분은 이렇게 뭐 도면에 이렇게 뭐 줄을 삭제를 하고 이렇게 뭐 검사원 사인이라든가 도장을 찍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병행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한번 진짜 해보겠습니다.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 이제 상반기 저희 결과 보고를 이쯤에서 마치고요. 또 하반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단기 또도 있으니까 꼭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들 좀 얼굴도 보시고 많은 좀 이렇게 소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튜닝차 임종훈 차장, 네, 튜닝차 김용재 차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